네, 안녕하세요. KSC 이슈토 콘서트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홍익대학교의 윤희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탄소 중립을 위한 토목의 역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토목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에 있는 프로젝트 사례 등을 공유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서울대학교의 문주혁 교수님께서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경제 및 국내외 프로젝트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문주혁 교수님께서는 현재 홍콩에 계신 관계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좋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교수님께서는 건설 밸류체인 탄소 저감을 위한 순환 경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박주영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문주혁 교수님께서 탄소 시장 그리고 이제 국내외 관련 탄소 프로젝트 좀 재밌는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이슈 톱에서는 조금 더 순환경제라는 어떤 정책 환경의 변화와 동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환경제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특히 이제 환경부에서 자원순환 이라는 표현으로 처음에 이제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그리고 원천적으로 어떻게 좀 저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이 시작되다가 좀 전주기에 걸쳐서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쓰자라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이제 에코 디자인이라든지 청정 생산이라든지 생태 산업 단지 개발 이런 순환경제 관련 프로그램들도 제재도 이런 관련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경제가 사실 건설 분야, 저희 교통, 국토교통 분야에도 적용되면서 굉장히 산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것 이런 순환경제를 좀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건설 밸류체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건설 밸류체인은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짓는 단계, 시공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재를 생산하고 이 자재를 현장으로 가지고 오고 건물을 짓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건물을 유지 보수를 하고 그리고 건물이 사용된 후에는 폐기하는 이 모든 단계를 통칭하기 위해서 이제 건설 밸류체인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밸류체인을 이제 각각의 단계를 좀 체계적으로 구분을 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거를 좀 표준화해서 평가하기 위한 유럽의 표준.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이 회색으로 표시된, 특히 이제 건물을 사용하는 단계에서 뭐 예를 들면 도시가스를 써서 난방을 한다든지, 온수를 쓴다든지 할 때, 이때 나오는 온실가스, 탄소 배출을 운영 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이제 건물에 뭐 내재되어 있는 탄소, 체화되어 있는 탄소라고 해서 내재탄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재탄소랑 운영탄소를 다 합한 총 탄소 배출이 이제 홀 라이프 카본이라고 하는 탄소 배출입니다. 이 건설 그 전생의 주기, 그러니까 생산부터 건물 사용, 폐기까지 탄소 배출 경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산업 전반적으로는 온실가스 중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만 봤을 때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37% 정도가 이 건설 밸류체인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6대 온실가스를 다 고려를 했을 때전 세계 배출의 25% 정도가 건설 밸류체인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 밸류체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수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이제 용수 소비 측면이라든지 미세먼지 발생, 폐기물 발생 측면에서도 건설 부문이 갖는 역할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건설 밸류체인 단계별로 탄소 배출 경향을 살펴보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건물을 워낙 30년 이상 이제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중에 사용하는 무슨 그런 도시가스라든지 전기에너지라든지 이런 에너지 소비로 인한 탄소 배출이 전체 탄소 배출의 70% 정도로 굉장히 많은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중에서 이제 좀 상당 부분 기여를 하는 부분이 이제 자재 생산 그래서 28% 정도의 탄소 배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건설 자재 중에서도 이제 아까 문주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멘트 생산이 이 전체 자재 생산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의 한40% 이상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제들, 철강 이런 것들이 한2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자체는 이제 2% 정도로 그렇게 기여도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과 인프라를 비교해 봤을 때 워낙 건물이 이제 오래 사용되면서 에너지 사용에 한 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인프라의 전체 배출에 비해서 9배 정도 높은 탄소 배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운영 단계를 제외하고 이제 내부 탄소 배출만 비교를 해본다면 인프라의 경우에도 상당한 시멘트 콘크리트 유료 자재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서 배출되는 내대 탄소 배출의 한반 정도는 또 인프라에서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운영 탄소, 내재 탄소 이렇게 나누어서 탄소 배출 경향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니까 국내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에서 대부분의 정책이 운영 탄소 위주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부분의 탄소 중립 로드맵을 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말에 발표한 탄소 중립 로드맵인데요. 특히 이제 건물 부분을 보시면 건물 부분의 전략이 이제 디지털 이방 구축을 제외하고 보면 신축 건물을 제로 에너지화, 그리고 기존 건물의 경우에는 그린 리모델링과 에너지 효율을 높인, 그리고 건물의 에너지 수요를 관리했다. 이런 식으로 건물의 사용 중에 에너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전략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도 2018년 배출량인 5,200만 톤 대비 2030년까지 32.8%의 탄소 배출을 단축하겠다라고 설정했는데 이 목표에 들어가 있는 탄소 배출량 자체가 직접 배출, 운영 탄소 배출만 일단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따르면은 운영 탄소 배출은 우리가 이 정책을 잘 시행해 나간다면 꾸준히 줄어들 수 있겠지만 내재 탄소 자체는 지금 건물 부분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계그린빌딩 협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 탄소만 관리하고 내재 탄소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미래에는 오히려 이 운영 탄소와 내재 탄소 비율이 역전이 될수 있다. 계속적으로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재 탄소는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는 오히려 이 내재 탄소 관리가 더 문제가 될수 있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어려운 요인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1년 말에 이 내재 탄소 또한 우리가 관리를 해서 2050년까지 내재 탄소 배출도 넷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인식에 따라서 이제 유럽의 국가들에서도 이제 건물의 탄소 배출을 운영 탄소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재 탄소까지 그래서 총 탄소를 관리하는 정책들을 이제 계속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덴마크인데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속 가능 건설 국가 전략이라는 것을 이제 2021년 말에 발표를 했고 그중에 조금 주목할 만한 정책이 건물의 총 탄소 최소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덴마크에서 2023년 이후에 지어지는 새로운 건물의 경우에 특히 이제 그 신축 건물 중에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앞으로 단위 면적당 매년 총 탄소 배출량, 여기서 총 탄소가 이제 내재 탄소로 합산 탄소 배출이 되는데요. 이총 탄소 배출량이 12kg를 넘을 수 없도록 이렇게 아예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준도 이제 점진적으로 매 2년마다 이제 강화를 할 계획에 있어서 이제 향후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에 적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비슷한 정책들을 몇개 유럽 국가에서 계속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운영 탄소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재 탄소를 줄여나가야 하느냐 전략이라는 얘기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의 이제 탄소 중립 로드맵을 보면 건물 부분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의 에너지 효율, 운영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전략도 구성되어 있고 또 이제 각각의 산업별로 이제 전략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산업의 전략, 철강 산업의 전략,
그리고 각각의 그런 산업 단위에서 생산하는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산업의 사례인데요. 특히 이제 일본의 시멘트 콘크리트 부문에서 어떤 전략들을 사용할 때 얼마나 탄소 배출을 줄여갈 수 있는지 이거를 평가하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난 전략들이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시멘트 산업에서 고려하고 있는 기존의 전략 뭐 예를 들면은 원료를 친환경 원료나 연료로 대체한다든지 클링커랑 시멘트 비율을 줄인다든지 운송도 친환경 연료로 운송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기존에 이미 고려하고 있는 전략이고요.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뭐 기존의 전략만으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 아까 문지옥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도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여기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산 단계뿐만 아니라 소비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전략까지 다 해야 겨우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전략까지 들어와야 우리가 CCU라는 이런 기술에 대한 의존도까지 줄일 수 있고 정말 할수 있는 모든 것을 경제 전반에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존에 고려하고 있던 생산 측면의 에너지 효율 전략뿐만 아니라 소비 단계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정말 광범위한 전략을 모두 다 고려해야 된다. 좀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반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자라는 것이 이제 정책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순환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순환경제 정책은 유럽에서 좀 선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이전에도 자원 효율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꾸준히 정책을 추진해 온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집대성에서 나타낸 게 이제 순환경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첫 순환경제 실행 계획을 2015년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이제 그린딜을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한다라는 것을 정말 주요 목표로 가져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순환경제가 또 이제 탄소 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순환경제도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더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업데이트한 게 바로 2026년에 신순환경제 실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경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강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유럽의 이 순환경제 추진하는 이제 목적을 한번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목적이 자원의 고갈 위험, 자원의 공급 위험으로부터 우리 산업들을 보호하겠다.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게 지금 순환경제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순환경제를 좀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친환경 전략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는 산업 전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서 탄소 배출도 줄이고 환경 오염도 줄이다. 이런 측면에서 친환경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유럽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요소를 우리 경쟁력으로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어 그러한 새로운 산업을 확대해 가겠다. 라는 것이 좀 친환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경제 전략의 내용을 보시면 주로 이제 주요 제품 군별로 이 각각의 제품을 전 생애 주기 단계에서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쓸수 있을까 이런 전략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기전자 제품이라든지 자동차 배터리, 포장재, 플라스틱, 섬유, 뭐 식품 이제 이런 부분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물과 건설 부분도 한 가지 분야로 친환경제 분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건설 부분의 친환경제 전략은 특히 이제 유럽의 지속 가능 건축 환경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뭐 건설 제품 같은 경우에 특히 재생 자원이 어느 정도 이상 사용되도록 그 재생 자원의 비율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 조건을 도입하는 이제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건설 자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빌딩이나 인프라의 내구성,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수명을 늘리기 위한 디지털 로그,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산들에 대한 타조 보충량도 다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표준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전자 평가 플랫폼을 폐기물도 이제 재활용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재활용부터 도입, 그런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친환경제 정책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일단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현재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 못하다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건물 및 인프라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면 노동 생산성도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폐기물 발생이 꽤 높다. 그래서 뭐 10에서 10% 정도 자재가 이제 폐기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근데 건물을 이렇게 어렵게 짓고 나서 이 건물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약적으로 잘못 쓴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럽의 이제 사무 건물, 오피스 같은 경우에 60% 정도의 오피스가 근무 시간 중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도 빈집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건물을 지어놓고도 이거를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 못하다, 이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건물의 에너지 사용도 한 20에서 40% 정도 되는 에너지는 사실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경제적으로 이미 절감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폐기물 배출 단계에서도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는 재활용률이 꽤 높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자원으로서 잘 활용을 하고 있지 많이 매립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비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원을 낭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면 이제 건물을 설계하는 단계, 디자인하는 단계부터 우리가 어떤 가설계를 공유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필요한 어떤 기능은 제공을 하되 이때 들어가는 자재 투입량을 최소화해 경량화해 이런 친환경적 건설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모듈러 건설 방식도 친환경, 친환경대 전략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듈러 방식으로 건설을 하게 되면 일단 공기도 단축할 수 있고, 폐기물 발생도 줄일 수 있고, 공장 대장 늘어나면서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건물을 사용하고 난 후에도 해체를 더 손쉽게 하고 재사용을 더 손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자재를 선택하는 단계에서도 가능하면 저탄소 콘크리트, 또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목재와 같은 자재로 대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자재의 생산 자체도 가능한 공정을 최적화한다든지 효율적인 기기를 쓴다든지 해서 저희가 청정 생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원 소비를 줄이면서 생산을 높이는, 생산 수익을 높이는 이런 방식의 생산이 필요하다. 아마 이런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근데 특히 이제 또 유럽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 단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건물을 짓고 나서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못 쓴다. 그거는 건물뿐만 아니고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뭐 90% 이상의 시간은 자동차를 우리가 쓰지 않고 주차해 두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식품의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 생산하고 나서 3분의 1 정도 버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쓰지 말고 가능하면 노는 공간 없이 우리가 많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주택이나 코하우징,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한 집약적인 건물의 활용.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인당 사용하는 건물 면적이 평균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이런 전략을 결국 갖고 가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기존의 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 방식은 가능하면 싸게 만들죠. 우리가 제품을 대량 생산, 대량 판매해서 이익을 얻어가자, 이제 이런 방식인데, 이제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싶고요. 기업이 돈을 버는 방식도 제품을 많이 파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제공을 하되, 그 과정에서의 자원 소비는 가능한 한 줄여가자.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제품의 서비스화라고 하는데요.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돈을 받고, 하나의 제품은 가능한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쓸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유 경제, 렌탈 모델, 이런 것들을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능하면 오래 잘 사용하자. 그래서 수명을 연장을 하자. 그래서 이제 내구성을 높이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소비자의 어떤 다양한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징하는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버리고 다시 새로운 걸 사는 게 아니라 커스터마이징을 다시 쓸수 있도록 네, 이런 것들도 순환경제 전략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이 결국 다 사용되고 난 후에는 일부 고장난 요소들은 다시 좀 수리를 해서 재사용하거나 재제조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그것도 안 되면 정말 마지막 단계에 할수 있는 게 폐기하는 대신에 가능한 그래서 재생자원을 활용하다는 것이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순환경제 전략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아마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듈러 방식의 건축 공상계다 그런 건축 방식이 이제 미래에 특히 건물의 건축 방식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 이런 스타트업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유주택이나 공유 오피스, 스마트 워크나 스마트 오피스. 사실, 재택근무, 유연근무, 뭐 핫데스킹, 이제 이런 개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성에 관련해서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좀 저희가 자원 소비나 환경 영향을 생각하는 저희가 보는 측면에 있어서도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이제 자원도 아껴 쓰고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순환경제 전략을 그리고 이런 순환경제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의 경우는 우리가 이 건물을 해체해서 얘를 어떻게 재활용을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자재가 뭐 어떤 원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조성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이게 재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품질이 나오는지 몇번 재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재사용을 하면 뭐 탄소 배출은 어느 정도 단축시킬 수 있는지 네, 이런 정보들이 필요한데 이런 많은 정보를 담는 유럽에서는 이거를 디지털 제품 여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여권이 있듯이 제품에도 여권을 발행을 해서 그 제품에 관련된 정보를 다 담아서 제공을 하다라는 이런 디지털 제품 여권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에 대한 바코드를 이렇게 스캐닝을 하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줄로 뜨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에 담아서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디지털 제품 여권이 같이 순환경제 전략과 이제 추진이 되고요. 건물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런 자재 정보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그런 자재 여권, 이런 관련 프로젝트들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칸스카 같은 좀 이제 글로벌 건설 기업들에서도 탄소 중립 목표를 이렇게 공표를 하고 이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다양한 순환경제 전략들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칸스카 같은 경우는 이제 2045년까지, 2050년이 아니라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자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70%를 적어놓고 그리고 밸류체인 전반에서 발생하는 스콥 3 에미션이 절반을 2030년까지 목표가 되겠고요.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이런 것뿐만 아니고 무시멘트 콘크리트, 바이오칩 콘크리트 같은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더를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건물의 신축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개보수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레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프로젝트를 할때 가능하면 현장에서 나오는 자재들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럽에서 설계하는 이제 다양한 건물, 그다음에 인프라에 대해서 이미 탄소 배출량을 고려해서 아예 설계를 할수 있도록 아예 인하우스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21년 말에 이제 에럽에서 추진했던 다양한 프로젝트 30개국 연면적 6억 5천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950개 이상 자산에 대한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이 우리가 벤치마킹 수준으로 목표를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엔지니어들 교육을 해서 이 엔지니어들이
그런 자산을 설계를 할 때, 디자인을 할 때부터 가능한 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계를 할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제공하고 플랫폼을 아예 만들어서 이렇게 결과를 볼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노력을 하면 정말 어느 정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사실 앞으로는 이제 탄소시장도 이미 생겼고, 이제 탄소에 대한 이 비용이 이제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이제 우리가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고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 모든 것에 대한 회계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제를 통해서는 그렇다면 얼마나 저감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역사가 주어지고 지금 이 연구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UNEP 산하에 있는 국제자원 패널의 첫 연구 결과입니다. 이제 기후변화 관련한 연구를 좀 IPCC에서 하고 있다면 저희 친환경제 관련된 연구는 또 IRP 하고 있습니다. 이 IRP에서 이제 친환경제 다양한 전략들을 특히 건물 부문에서 이행을 하면 G7 국가의 경우에는 뭐 35% 정도,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의 경우에는 60% 이상, 최대 80% 정도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내놓고 특히 이 저감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특히 중요한 전략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단계에서 애초에 그냥 자원, 그러니까 소비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국민 같은 소비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잠재량이 가장 크다라는 연구 결과를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전 세계 수준에서 이제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요. 요 결과를 보시면 지금 뭐 밑에 그래프가 이제 2050년 연간 얼마나 탄소 배출량을 주거용 건물 부문에서 건축할 수 있느냐를 분석한 연구인데 보시면 이 단위가 7억 8천만 톤에서 22억 톤 수준입니다. 지금 한국의 국가 배출량이 이제 7억 톤 정도이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 부문에서만 지금 줄일 수 있는 잠재량을 7억 톤 이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건물 교통 부문에서 친환경제를 통해서 할수 있는 잠재량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친환경제를 제가 말씀드린 어떤 건물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도시 자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압축도시, 15분 도시로 설계를 해서 모든 필요한 서비스들을 그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고 굳이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여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까지 연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건물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도시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친환적 도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미래 모습에 대한 또 논의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수산경제는 이제 기존의 정책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이런 에너지를 직접적인 에너지 원으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실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품 자체를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 수산경제를 어떤 친환경 전략이 아니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자원 효율적으로 저희가 전략을 확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건설 분야의 경우 이 탄소 저감 잠재량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국토교통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친환경 전략은 단순히 재활용을 많이 하자를 넘어서 생산 방식 그리고 소비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핵심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논의를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박주영 교수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예, 건설 밸류체인 그리고 산소 저감을 위한 순환 경제 등의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지금 저에게 나눠주셨고요.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또 추가로 논의할 사항이나 같이 논의하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질문 한승환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두분 중에 어떤 분께서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혹시 제가 간단히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삼성물산이나 이런 데서 지금 해외 그런 콘크리트나 뭐 이런 커본큐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해외 입찰을 할때 그런 거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국내 입찰에도 이러한 어떤 친환경 기술을 썼냐 뭐 이런 것들이 다 평가의 기준으로 나중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친환경 기술이라고 하는 게, 박지원 교수님 말씀처럼, 효율적으로 쓴다는 게 결국 이제 오래 쓴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래 쓰고 이제 안 쓰기가 어렵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인간의 이런 본성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친환경 기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비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지영 교수님께서 또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까지 뭐 입찰 과정에서 친환경 요소들을 고려하면 뭐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실 정책이 이미 시행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직 충분히, 자원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는 사실 아직 가고 있지는 못하고요. 근데 지금의 움직임을 보면 결국 이런 특히 탄소 비용을 결국에는 금전적인 가치에 반영해서 반영하겠다가 지금 정책 방향이 움직이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지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탄소국제 경제도 그렇고, 결국에는 너희가 이렇게 싸게 생산해서 탄소 배출 많이 해서 하는 제품은 이제 점점 경쟁력이 떨어지도록 이제 정책 환경, 제도 환경을 유럽이 특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비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생산 방식이나 제품의 경우에는 결국 이게 비용에 반영이 돼서 의사결정에 고려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에 참석하신 분께서 또 질문이 있으셔가지고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지하정보기술의 김창동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사실은 건설회사를 이렇게 저도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뭐 저희 지금까지 뭐 탄소에 대해서 이제 탄소 배출권이나 어떤 금전적 가치, 경제 가치를 갖다가 많이 얘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건설회사 중에. 아까 이제 그 스칸스카라는 뭐 회사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만약에 입찰 같은 데 반영을 한다면 만약에 이제 천억짜리 공사라고 하면 내가 탄소 배출권으로 내가 2천억에 뭐 아무래도 뭐 100억 이상에 물론 그 탄소 배출권 가격이 있겠지만 이거를 갖다가 그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천억 공사가 1,050억 공사에 수주할 수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저도 신기술이 하나 있기는 있지만 이게 베이스라인을 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건설이랑 토목 분야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굴착을 해서 갖다 버려서 어디서 흙을 갖고 왔냐에 따라서 운반 거리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탄소,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탄소 배출 갖다 이렇게 뭐 얼마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과연 그거를 우리 엔지니어들이 탄소 배출이 과연 이게 얼마큼 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베이스라인을 엄청 많이 되는 걸로 해놓고 나서 나 이렇게 줄였다고 하면 더 많이 줄인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도로 포장 공사 하나만 하더라도 굴착을 해서 또는 나는 뭐 200km에서 흙을 갖고 왔어. 그러면은 그게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뭐 이렇게 매연이나 뭐 디젤 이런 것 때문에 탄소 배출 저감이 되고 운반 그런 것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저는 항상 그게 좀 궁금한데. 혹시 뭐, 물론 쉽게 대답하기 힘드시겠지만, 간단하게라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탄소 배출 평가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어디까지 분석에 포함할 것이냐,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따라 사실 결과가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게 표준화되어서 같이 평가되지 않으면은 비교하거나 하는 것이 사실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이제 비용이 부과가 되고 이게 점점 경제적으로 더 이제 심하게 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각각의 산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는 합의가 돼서 표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좀 명확한 게 있는데, 그 이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 지금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현실적으로 저희 같은 우리나라 국민성이 만약에 턴키를 한다 했을 때 이걸 한다 그러면 아마 눈에 불을 켜고 아마 열심히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수주를 위해서라도.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기반이 돼 있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건설이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신기술이 있지만 이게 탄소 저감이 분명히 되긴 되는데 많이 될것 같은데 이게 얼마가 될 거라는지 도저히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KOC, KCS 있고 각각의 이제 방법론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컨설팅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에게 잘 설득을 시키거나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면은 그런 회사들이 이제 거기에 맞는 방법론을 만들고 그거 만드는데 1년 정도가 걸리고요. 그것을 이제 시범을 적용해가지고 진짜 실제 감축이 있는지 이런 보고서 뭐 작성 실제로 이제 이걸로 상쇄를 시킨 거 그래서 보통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고 지금 제가 뭐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탄소배출권을 시장에 내다 팔수 있는 사람들은 그 탄소 규제 대상 뿐이거든요. 시멘트 업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만 잉여되어 있는 탄소 배출권을 팔거나 추가된 탄소 배출권을 사는 게 이제 의미가 있고, 뭐, 기존에 이제 탄소 규제 시장에서 벗어난 거의 대다수의 기업들은 사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방법론을 만드신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배출권을 받기는 어렵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이제 오래 전부터 이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점점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파도가 더 거세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엔 이제 효율과의 문제인데, 옛날에 뭐 착한 소비다, 뭐 착한 식당 가서 하는 것처럼 어떤 이런 제도들도 이제 소비자가 어떤 착한 소비 혹은 뭐 양심적인 소비, 후세들을 위한 윤리적인 소비 이런 방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KSC 이슈터 콘서트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발표자 두분 그리고 토의에 참여해주신 그 참석자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